OECD의 표준화된 수학시험의 최근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의 수학 점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. 2003년과 2022년 사이에 전체 점수는 35점 하락했고, 수학 성취도가 높다고 분류된 학생은 12%에 불과했습니다. 작년 22%의 학생들이 OECD가 현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문해력 수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2003년에는 그 숫자가 10%에 불과했습니다. 수학 이해력이 떨어져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GPA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성인의 평균 연간 수입이 12%에서 14% 증가합니다. 또한 수학은 오늘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. 한 OECD 이사는 기후변화나 팬데믹과 같은 주제를 따르려면 수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장기간의 하락은 학교 수학 교육의 결함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